한의식을 이 서울에서만 거주하시는 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 먼 지역에서 오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. 그런 경우에 서울에 계신 분보다는 병원에 오시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드시겠죠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요, 대개는 다음 날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목요일 날 수술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날 내려가시지 않고 그 다음 날 보통 이제 아침에 다시 한번 오시게 해서 여기 물론 서울에서 잠깐 주무셔야 되겠죠. 그리고 아침에 오셔서 저희가 수술 상태를 체크를 하고 사후 관리, 그러니까 샴푸나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한 달 동안 이제 머리를 어떻게 감고 관리를 할 것인지를 저희가 시범을 보여드립니다. 근데 또 사정에 의해서 바로 또 내려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수술하고서 저는 저녁 때라도 꼭 내려가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내려가시게 하고요. 다음 날, 그러니까 만약에 목요일 날 수술하셨다면 내원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상태를 볼 수가 있으니까 금요일 날 저희가 드레싱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 샴푸하고 드레싱은 못 하시고 하루 정도 더 있다가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. 기본적으로 이 부위가 이식이 한 부위가 아직 생착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은 이 두피를 모발을 문지르고 이러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갖다 잘 들으시고 여기를 좀 가볍게 뭐 만지거나 이런 것들을 살살살 두드리는 거는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는 그 머리 감으실 때 비비거나 그러는 것만 안 해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절개식으로 하신 경우는 2주가 되면 뒤에 이제 상처가 아무니까 제거를 받으셔야 되는데 서울에 올라오시면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있지만 또 서울에 왔다 갔다 못 하시는 경우도 있죠. 그런 경우에는 현지 그 외과 의원에 가셔서 뒤에 이제 실을 좀 제거를 갖다가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저희가 보통 한 달째는 좀 체크를 합니다. 그래서 절개식이나 비절개식이나 수술 받으시고 나서 한 달째 되면 거의 이제 생착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치료하고 그 이식한 부위를 잘 좀 체크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 번은 좀 더 오시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조차도 오시기 어려우시다 그러면 뒤에 모낭을 채취한 부위, 뭐 뒤에 꼬맸다든지 아니면 모낭 채취한 부위를 사진을 좀 찍고 앞에 이식한 데를 좀 가볍게 밴드를 매서 사진을 찍어갖고 저희 병원에 이제 카톡으로 좀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체크해드리고 다시 그거를 상담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약 1년 정도가 돼야지만 이제 결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? 그 사이에도 저희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사진을 좀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다면 모발의 이제 경과를 체크를 해드립니다. 그 수술 후에 가끔 머리 이식하는데 뾰루지 같은 게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갖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가끔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으실 수 있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은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약을 갖다가 일정 기간 좀 처방을 해드려서 그 당시에 모낭염 생기면 약을 간단히 드시거나 약을 좀 바르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립니다. 만약에 또 약이 다 떨어진다면 가까운 병원에 좀 가셔서 저희가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처방을 받으셔서 약을 그 처방받아서 그때만 좀 사용을 해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잘 수술을 받으시고 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